퀴즈를 예제 두 개를 가지고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전시간에 했던 13장 내용이죠. 맞나? 13장. 그레이디언트 디센트에 크게 예제로 사용했던 example 여기 있었죠. 자, 여기 보면 입력 U가 있고 U는 사인입니다. 사인 입력이 들어가고 G 함수는 사인에 파이와 3파이, 5파이가 섞여진 그런 신호입니다. GU가 들어가서 이 시스템을 통과한 다음에 Y를 찾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에러를 우리가 최소화하는 걸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우리가 했었고 지난 시간에 했는 걸 다시 한번 보면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이제 에러가 점점 줄어가서 원하는 에러만큼 됐을 때 출력 신호를 이와 같이 이제 얻을 수 있고 GU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끝부분에 오차가 약간 생기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었죠. 이게 GU에 해당되는 non-linear 함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RLS 알고리즘으로 똑같이 해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RLS 알고리즘을 가지고 앞에 있는 함수 똑같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U가 sin 거기에 해당된 GU를 다음과 같이 주고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만들고 난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을 호출해서 이제 우리가 함수를 만들었었고 이제는 RLS 알고리즘을 해줍니다. 그 RLS 알고리즘 앞에서 이제 수식 유도가 다 돼 있죠. 그래서 P 매트릭스에다가 G를 곱하고 자, G를 양쪽에 곱해서 노멀라이즈 하는 게 A2. 그 다음에 이 코베리언스에 해당되는 게 A3. 그래서 게인은 A1 곱하기 A2 했는 게 이제 심플하게 게인을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에 해당되는 업데이트는 D에 G 곱하기 P에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타. 중요한 거는 세타죠. 세타는 에러에다가 게인을 곱해서 업데이트 해준다. 라는 게 이제 최종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멤버십 함수를 이렇게 만든 거죠. G를 영역에 따라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에러를 계산해서 그레디언트 대신에 RLS 알고리즘을 이와 같이 출력을 하면 자, 에스티메이션 했는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결과 이제 출력값이 에스티메이션 한 게 나오고 이게 이제 에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에러가 어느 정도가 이렇게 있죠. 지금 항상 이렇게 있는데 겉보기에는 이제 그 출력은 크게 이제 없어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GU에 해당되는 부분. 자, 그 앞에서 그레디언트 있는 것보다는 이 끝부분이 상당히 좀 에러가 많이 메꿔지는 형태죠. 지금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되느냐? 데이터를 합쳐서 에러를 노멀라이즈 시킨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 하는 형태로 매 실시간 나오는 데이터로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 훨씬 좋은 성능이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Y바를 한번 보면 Y바가 이제 해당되는 출력에 해당되는 값들입니다. 그래서 Y바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출력을 이렇게 살펴보면 자, 이게 이제 프린트 K고 이게 이제 RLS 알고리즘 호출할 때마다 이제 와이파이를 한번 해보자. 자, 여기 보면 데이터들이 쭉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여기 보면 이제 와이파이가 사실 신호를 보면 신호 크기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크기를 보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4에서 4 사이에 이제 Y바가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죠. 원래는. 근데 신호를 보면 자, Y바에 해당되는 부분이 0.39, 0.34 거의 비슷한 값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실시간적으로 Y바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돼서 계속 바뀝니다. 이런 값들이.
맞죠? 지금 계속 바뀌는 값들이 이제 있습니다. 룰이 몇 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11개의 룰에 Y바를 가지고 업데이트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실시간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업데이트 하니까 이러한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 데이터를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에러가 좀 더 잘 따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는 어디 갔지? 아, 요거였죠. 두 번째는 Y1과 Y2 두 개의 입력이 있을 때 이 함수를 예측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두 가지 종류를 각각 이제 학습을 할 텐데 똑같이 이제 RLS 알고리즘을 그대로 하는데 신호가 보면 앞에 있던 자, 이때 이제 입력은 유니폼해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데이터를 흔들어 줍니다. 두 개 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출력 함수를 F1, F2를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RLS 알고리즘을 그대로 이제 적용해서 앞에와 똑같이 업데이트해서 그 데이터로 학습한 다음에 이제 실제 테스트 데이터로 우리가 한번 최종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자, 그 결과가 보면 이게 이제 estimation 두 개 함수죠. 이게 첫 번째 Y1, Y2에 대한 함수가 비교적 깔끔하게 잘 따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 그레디언트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잘 안 됩니다. 근데 RLS는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들어간 에러가 들어갔을 때 estimation 한 거예요. 랜덤하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데이터를 쭉 해서 학습했을 때 출력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어느 정도 잘 따라가는 걸 이제 학습한 다음에 테스트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학습이 어느 정도 잘 따라갔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런 데이터로 학습했는데 제대로 신호를 넣으니까 어느 정도 잘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데이터를 랜덤하게 이렇게 줍니다. 입력 U1과 U2를 이렇게 주면 이게 출력이 3번은 출력이고 이게 이제 입력에 해당되는 신호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신호를 가지고 학습했는데 잘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시스템을 ID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이 흔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ID 해서 시스템을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데이터 들은 걸 순식간에 바뀌는 랜덤 신호를 발생시켜서 이렇게 흔들어 줘야지 제대로 ID가 된다. 근데 이런 신호를 실제 시스템에는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고 만약 이렇게 실제 실험에서 데이터를 얻어서 우리가 학습하면 잘 됩니다. 운영 오퍼레이팅 포인트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실제 신호를 한번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하는 거는 RLS 알고리즘으로 하는 거는 숙제 해봐야 됩니다. 해서 제출. 배점을 굉장히 높이 배정을 하겠습니다. 거의 중간고사 수준까지 배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RLS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부분은 통신 채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신호 1 또는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신호를 채널을 통해서 하면 노이즈가 섞이겠죠. 그래서 이 신호를 X해스를 해서 이제 신호를 얘를 찾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얘 신호를 그냥 다이렉트 한 개씩 찾는 게 아니라 메모리에 한 칸씩 저장해서 N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신호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채널하고 이퀄라이저, 똑같은 전달함수 형태로 역으로 한 다음에 얘를 복원시키는 통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이퀄라이저입니다. 우리 휴대폰 쓰는 거 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얘 전달함수가 내가 사용할 때마다 채널의 전달함수를 예측하는 거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자, 그래서 실시간적으로 어떻게 잘 1이냐 마이너스 1이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 X, X는 지금 디멘전에 따라서 두 개면 2차가 되고 채널이 메모리가 사이즈에 따라서 N차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오는 신호에 대해서 예측하는 함수 G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채널 에스티메이션하는 이퀄라이저가 되겠죠. 그래서 목표는 1이 들어왔는 때 값, 확률값과 마이너스 1이 들어왔을 때 확률값, 어쨌든 얘를 경계를 구분하는 신호를 명확하게, 플러스 극일 때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을 명확하게 하는 신호, 얘를 판별하는 게 이제 옵티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멤버십 함수를 이와 같이 플러스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을 이제 가우시안 함수를 하고, 채널 모델은 이와 같은 걸 씁니다. 자, 이렇게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X가 나왔을 때 신호를 가지고 베리언스를 0.2로 둔 다음에 신호를 뽑아낼 수 있겠죠. S는 1 또는 마이너스 1을 주고 섞여서 신호가 막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 신호를 가지고 이 코베리언스를 0으로 하는 그런 채널을, 옵티마이저를, 이퀄라이저를 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X축은 1, Y축은 마이너스 1이 되는, 자, 그 판별하는 그 신호에 대해서, 자,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된 부분을 우리가 플러스로 정하고 신호가 들어왔을 때, 자, 그 다음에 흰색으로 들어온 부분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스트 옵티말 디시전 바운더리를 정하면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입력 데이터 퍼지하고 똑같죠. 퍼지의 입력 데이터 X축과 그 다음에 X2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요 중에 랜덤하게 들어왔을 때 요런 모양으로 학습하도록 만들면 되죠. 1일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일 되도록. 그래서 이제 이 채널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고 자, 요 모양을 학습하도록 디시전 가우시안에서 이 디시전 리전을 최적화하는 걸 학습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트레이닝하면 이제 가우시안을 룰을 9 곱하기 9, 981개의 룰을 가지고 만들어줍니다. 자, 그렇게 해주면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렇게 하다가 학습을 30번, 50번, 100번 하면 점차 모양이 이와 같이 옵티말 디시전 바운더리 형태로 학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퀄라이저를 우리가 옵티말한 걸로 점차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통신하신 분들이 있으면 통신 한번 손들어 볼까요? 통신 전공 없나? 시킬까? 있네. 이런 거 하나? 하는 거 있지. 이퀄라이저 설계하고. 그래서 퍼지서도 아주 좋은 성능으로 우리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구현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각자 전공이 다르니까 해보고, 이제 어쨌든 13.2 예제에 RLS 알고리즘 적용하는 거는 다음 주까지 숙제입니다. 네, 됐나요? RLS 넘어갑니다 이제. 네, 이제 클러스터링. RLS는 이제 알고리즘만 그대로 구현할 수 있으면 돼요. 알고리즘은 그대로 해서 매트릭스 연산해서 데이터 업데이트해서 뭐 베리언스에서 세타 Y바 값만 업데이트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클러스터링 문제. 클러스터링은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우리가 퍼지 룰을 정할 때 데이터를 가지고 룰을 작성했죠. 자, 그 룰을 작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룰을 어떻게 작성할 거냐. 자, 우리가 목표는 어쨌든 실제 측정 데이터하고 퍼지로 만든 데이터하고 얘를 입실론 에러로 만들어 가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퍼지 시스템을 이와 같이 이 구성을 합니다. 이제 눈에 확 들어오죠. 이제는 멤버 입력에 해당되는 부분과 Y바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N개의 룰을 가지고. 자, N개의 룰을 가지고 이제 N이 만약에 20개였다 그러면 20개의 input, output 데이터 페어를 가지고 얘를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 N 플러스 1이 들어왔을 때 얘를 어떻게 하느냐. 완전 여기에 룰이 없던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만들어야 되죠. 룰을. 그럼 기존에 있는 거다 그러면. 그 안에 포함시켜야지 그냥.
맞죠? 자, 그거를 우리가 하는 걸 클러스터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N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입신론 안에 들어가는 함수를 만들었다 라고 하고 이제 걔를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렇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풋 아웃풋 데이터 페어가 이와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쉽게 마이너스 1 입력이 2고 마이너스 2고 그러면 출력이 1, 마이너스 1일 때 0, 0일 때 2, 1, 2, 2, 1 됐나요? 다섯 개 데이터 페어가 있습니다. 인풋 아웃풋. 그러니까 X축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로 가고 이때 Y값은 1, 0, 2, 2, 1 이렇게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뭐 무슨 데이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input, output 데이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얘를 똑같이 만드는 퍼지 함수를 만들어 본다는 거죠. 다섯 개 데이터 페어를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시그마를 가지고 이렇게 또는 중심 X바를 가지고 파라메타로 퍼지 함수를 만들겠죠. 만들 때 자, 얘가 시그마가 자, 여기 있는 분모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이 시그마 값을 자, 0.1일 때, 0.3일 때, 0.5일 때 어떻게 되냐? 0.1이란 건 베리언스가 작은 거죠. 자, 작은 거는 자, 마이너스 2일 때 1, 마이너스 1일 때 0, 그 다음에 2, 2 해서 요 값에 굉장히 샤프하게 이렇게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그마 값을 0.3으로 키우고 얘를 만들어 보면 얘가 좀 뭉뚱그려집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베리언스가 좀 더 키워졌겠죠. 그 베리언스가 크다는 뜻은 다른 데이터에 영향을 이렇게 줘서 좀 뭉뚱그려지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시그마를 베리언스를 더 키우면 얘가 더 이렇게 이제 뭉뚱한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아주 많고 그러면 이 샤프한 이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될 수 있지만 데이터가 작을 때 우리가 베리언스를 키워서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스무딩한 형태로 우리가 퍼지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는 퍼지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형태의 우리가 레디얼리 베이시스 펑션을 만들 때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성이 됩니다. 자, 이거를 한번 실제로 한번 볼까요? 코드를 구현을 해보면 이건 아니네. 아, 여기 있네. 자, 여기에서 이제 시그마가 0.1일 때, 0.3일 때, 0.5일 때 각각에 해서 멤버십 펑션을 시그마에 대해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함수를 만든 다음에 한꺼번에 플러스를 해볼 수 있겠죠. 뭐 코드 길이가 이제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자,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해서 어떤 뭐 내장 함수 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함수를 쉽게 구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그마 값이 0.1일 때, 0.1일 때 파란색이죠. 이렇게 책에 있는 것처럼 샤프하게 시그마 값이 커지면 이렇게 점점 커질수록 이러한 형태의 스무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 그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그마 값을 잘 정하면 형태를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특징을 이를 통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때 데이터 그룹을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찍히겠죠. 우리가 입력 X1과 X2에 대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자, X1에 대한 여기는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데이터 들어온 거는 여기에 이제 그룹핑이 되고 그 다음에 5번, 6번은 여기에 이제 그룹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룰을 우리가 이렇게 4개를 나눈다고 하면 이 데이터는 첫 번째 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새로 데이터 들어올 때마다 룰을 다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비슷한 데이터는 그대로 묶어가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룰로 묶어갑니다. 그러면 두 개의 룰만 있으면 이 데이터는 표현이 충분히 됩니다. 맞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그룹핑할 거냐? 말 그대로 이제 얘가 X가 들어왔을 때 X1과 X2의 영역의 중앙점 거기에 제일 가까운 걸 센터를 정한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레디어스의 바운드 안에 들어오면 그 룰로 이제 속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심플하죠. 그게 클러스터링입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많이 들어왔을 때 심플한 룰 몇 개만 가지고 얘를 대표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을 정하면 이 알고리즘 이렇게 되죠.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 클러스터링 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클러스터링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화할 때 자, 여기 보면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fx 함수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b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입력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a에 해당되는 부분이 출력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 개수가 많아지면 B가 추가돼서 평균을 구하는 형태가 될 거고 A는 출력에 해당되는 출력값을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M계의 룰이 있을 때 룰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새로운 룰이 추가가 되면 이와 같이 한 개 더 추가하는 형태로 해주고 L계에서 A와 B 값이 계속 업데이트 해주는 형태로 그러면 처음에는 뭐만 있겠어요? B 한 개, A 한 개만 있겠죠. 첫 데이터 한 개만 들어왔을 때는.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추가할지 말지 결정해주고 속하면 그대로 놔두고 내가 새로운 데 찍히면 새로 한 개 더 추가해주고 그래서 A, B를 계속 추가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클러스터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 A1을 Y0 처음 데이터니까 얘가 대표값이 있겠죠. 그 다음에 한 개 들어왔으니까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지름을 우리는 R로 정합니다. 임의로. 그럼 그 반지름 안에 들어오면 아 얘는 같은 룰 벗어나면 룰을 새로 만드는 거 됐죠? 네,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부터 데이터가 새로 들어오면 자 얘 반지름을 측정을 해요. 근데 이제 2D멘션이면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안 나오고 벡터가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면 3,2 빼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얘가 4, 3 이렇게 나와요. 맞죠? 그럼 이 크기를 어떻게 정하요? 얘는 벡터잖아. 맞죠?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결국 이제 얘를 벡터의 크기를 우리 정하는 걸 우리가 놈이라고 얘기합니다. 놈. 그 선형대수에서 이제 놈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저 numpy에 놈이 있습니다. 놈을 써서 놈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투놈, 뭐 인피니티 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놈을 이용해서 얘 레디어스를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을 때는 y는 y바에 얘를 더해서 업데이트 해주고 그 다음에 B는 개수가 추가됐으니까 더하기 1을 해주고 자, 그렇게 해서 얘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이게 반달 안에 있을 때는 그러면 얘가 평균값으로 이렇게 어느 값으로 수렴하겠죠. 모인 점의 클러스터링에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이제 K번째 했는 거를 얘를 그 이전의 데이터로 업데이트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는 M계의 데이터 새로운 클러스터가 생겼을 때는 M 플러스 1번째 해서 얘를 만들어주고 데이터 들어올 때마다 반복해주면 돼요. 자 이게 클러스터링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제 요거 예를 들은 거죠. 앞에서 이제 레디어스를 1.5로 두고 데이터가 이제 1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y가 1, x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가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얘를 y를 1로 해주고 그 다음에 b는 1로 해주면 출력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들어왔을 때 x에 해당되는 부분이 마이너스 1 들어왔고 그때 이제 k
기존의 센터가 마이너스 2였죠. 그리고 레디어스는 값을 계산하면 1이고 이 범위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범위 안에 들어와서 얘는 기존의 거를 얘를 업데이트해서 B는 두 개. 자, 그 다음 세 번째 데이터는 0이었습니다. X 값이 0이었을 때 센터 값을 해보면 반지름에 벗어났죠. 그래서 얘를 새로운 걸 만들어줍니다. A3. A 두 번째 거죠. A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B도 새로운 게 있으니까 1으로 해주고 룰이 한 개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거는 그대로 해주고. 자, 네 번째 게 들어오면 마찬가지 레디어스 안에 들어오고 그 해당되는 센터에 해당되는 소속되는 거를 얘를 그대로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습니다. 같은 룰을 가지고. 자, 그러면 앞에 데이터가 다섯 개 들어왔는데 클러스터링 해주면 최종적으로 세 개 룰만 생기게 됩니다. 두 개는 기존의 바운더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섯 개 해당되는 세 개의 데이터로 얘가 표현이 되게.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링 해서 표현하면 앞에 있는 이 함수가 그대로 복원이 되는 형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그마에 따라서 업데이트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티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는 그냥 얘를 Y를 더했지만, 타우라는 걸 이용해서 비율을 더한 거예요. 새로운 정보에다가 비율을 더 줄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그러니까 많이 안 바뀌는 데이터는 기존의 정보가 더 중요하면 이 타우를 조절해서 얘에게 비중을 더 주겠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 해주면 데이터 형태가 또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G에 대한 함수를 앞에 클러스터링 방법을 이용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룰이 자동으로 막 생기겠죠. 입력 데이터 가지고. 그러면 얘 함수는 뭐냐면 K-1번째하고 YK 두 개의 디멘전 가지고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Y의 범위, 이 플롯에 보면 Y의 범위가 생기죠. 그래서 Y의 범위 안에 룰을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자, 얘가 어떤 형태로 이제 흐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레퍼런스가 이런 형태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러면 시퀀셜하게 Y 데이터가 요 형태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거를 살펴보면 어쨌든 U를 이제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예측했다면 이런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겠죠. 앞에 있는 FK가 요걸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원래 플랜트고 얘는 모릅니다. 비선형이고. 그래서 얘를 퍼즐을 통해서 찾습니다. 찾아서 내가 이걸 가지고 빼기 한 다음에 레퍼런스 모델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해주면 이 레퍼런스 신호에 따라서 에러가 0이 되도록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자, 앞에 비선형이 굉장히 큰 이런 시스템인데 얘를 사인으로 이렇게 따라가라 하는 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보면 레퍼런스에서 시간이 좀 지나면 따라서 클러스터링 방법으로 하니까 레디어스 0.3에서 이렇게 따라가죠. 사인으로. 그래서 이제 모바일 로봇이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의 트래킹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시그마 0.3 해서 R을 0.3 해서 이제 하니까 그진다 이제 잘 따라가죠. 지금 레퍼런스에 대해서. 자, 요거는 또 다른 문제죠. 여기 해당되는 부분은 비선형성이 큰데 요거는 데이터 3개를 이용하는 거죠. 3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아이덴티파이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따라가면 잘 수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시뮬레이션 했는 거를 가지고 있나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장에 요 클러스터링 여기 있네. 자, 여기에서 앞에 했던 것처럼 두 개 놈이라는 걸 이용해서 반지름을 해주고 여기 새로 추가한 거죠. 요거는 안에 있을 때 속할 때 거기에 이제 값을 평균을 해서 이제 넣어주는 형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걸 퍼지 룰 해서 분자, 분모에 해당되는 부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비선형식을 따라가는가 해보는 겁니다. 앞에 이제 책에 있는 것처럼 보면 아웃풋이 점선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깔끔하게 이제 잘 따라가죠, 레퍼런스가. 그래서 사인으로 이제 웨이브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호까지 지금 제어가 잘 돼서 출력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볼 수 있고, 이게 룰이 몇 개 생겼냐, 이를 보면 M을 출력을 했죠. 룰이 몇 개까지 생겼냐, 22개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룰을 추가를 해서 레디얼 바운드리를 이제 1로 한번 해볼까요? 0.7 말고. 그래서 룰이 줄어들죠? 줄어든 대신에 에러는 더 증가하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얼 작게 하면 할수록 이제 더 세밀하게 되는데, 앞에서 이제 앞에 0.7 더 세밀하게 해볼까요? 0.5로 해볼게요. 룰이 34개까지 더 조금 깔끔하지만 앞에서 이제 비슷한 형태로. 그래서 적당한 길이가 0.5나 0.7이나 크게 다르진 않죠. 34개 할 필요까지 있나, 22개만 해도 잘 따라가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운드를 좀 정하고, 또 시그마 값을 좀 정한 것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시그마가 하자면, 시그마 커지면 스무딩 효과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빨리 변하는 부분이 잘 못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살리고 싶으면 이제 시그마를 0.2 정도 해주면 또 룰은 같아지고 여기에 좀 따라가게 되죠, 그 부분이. 그렇게 해서 시그마와 그 다음에 레디 바운드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트래킹하는 문제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매트랩을 짰는데 이것도 뭐 쉽게 여러분들이 파이썬 코드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클러스터링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도 여러분들 해볼 수가 있겠죠. 앞에 있던 두 개의 인풋을 가지고 레퍼런스를 따라가는 그런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클러스터링 문제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강의 자료가 내가 몇 장을 올려놨나요? 아, 20장인가? 아, 20장이 아, 여기 있네. 10주차. 자, 쉬지 않고 빨리 해서 20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문제도 이제 크게 개념만 알면 쉽게 이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퍼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슈퍼바이저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퍼지가 아닌 다른 슈퍼바이저와 퍼지가 섞인 이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제어기가 있습니다. PID 제일 많이 쓰죠. 그거에다가 퍼지를 이용해서 얘를 파라메타를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더 실제적인 기존의 시스템에 활용하기 더 유용하겠죠. 그리고 얘는 퍼지 시스템을 대략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안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유용하겠습니다. 둘 다 이제 형태는 다르지만 알아놓으면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설명드리고, 자, 이렇게 되죠. 시스템이 있을 때 내가 퍼지 룰을 정해요. 자, 날리지를 가지고 퍼지 룰은 쉽게 정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지만 내가 이게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룰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퍼지는 어떤 동작하는 데이터 범위에서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슈퍼바이저가 얘를 보완을 해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기존에 얘를 제어하는 제어기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튜닝을 해야 되는데 사람으로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얘를 퍼지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튜닝을 해주는 거. 자, 둘 다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슈퍼바이저 컨트롤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비선형 시스템은 이와 같이 모델이 되고, 자, 여기에 단점이 뭐냐면 대부분의 시스템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비선형 시스템 모델을 하면 fx는 fx의 u
자, 이렇게 안에 함수의 U가 들어가 버려요. 이게 제일 까다롭습니다. 근데 U는 어떻게 되냐면 FX하고 더하기 GX U 해서 저기가 설계되기 쉽게끔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나온 겁니다. 근데 이런 형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보다 보면 아주 복잡한 걸 푼 것 같지만 형태가 이런 형태로 딱 주고 논문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보기보다 풀기가 쉽습니다. 문제가 단지 이 FX하고 GX가 모른다. 모르는 건 우리가 쉽게 데이터만 갖고 우리가 아이디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퍼즐로 만들면 재현은 쉬운 쪽 묶이죠. 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저기를 U 퍼즐을 하고 자 U를 이렇게 만들면 G 인버스 이용하면 쉽게 제어가 되겠죠. 자 근데 그 이외에 벗어나는 부분 모델에서 정확하게 구했지만 얘를 정확하게 모델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스위칭하는 U를 별도로 추가로 줍니다. 그렇게 해서 얘가 이제 X가 이 범위를 벗어난다. X 내가 원하는 그 사용하는 퍼지 상태 범위를 벗어난다. 그럼 얘가 동작해요. 얘가 동작해서 얘가 그만큼 벗어나지 못하도록 제어를 해주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실제 저기는 이렇게 동작해요. U 퍼지가 있고 U 스위칭 해주는 입력을 같이 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얘가 벗어날 때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느냐. 자, 말 그대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왼쪽으로 눌러주고 왼쪽으로 넘어가면 오른쪽으로 눌러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함수가 우리가 원하는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옵티말은 G인버스 이용하면 얘가 소거가 되죠. 그리고 빼기 FX 하면 이 다이나믹스는 다 사라집니다. 로봇 제어를 주로 이렇게 해요. 여러분. 로봇을 다이나믹스를 다 없애고 난 다음에 U는 결국 남는 건 마이너스 KX 되죠. 그러면 크로즈루프 시스템은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이나믹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 남는 거는 X 미분은 마이너스 KX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된 부분은 이제 퍼지로 해서 소거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앞에 있는 식을 그대로 두면 자 그래서 이제 크로즈루프 시스템이 이와 같이 이 스테이블한 형태가 되고 남는 부분이 이제 퍼지로 소거되고 남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얘의 스테빌리티를 따져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선형 시스템은 우리가 이 K만 잘 설계를 하면 크로즈루프 폴이 좌반 평면에 있게 돼서 스테이블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전달 함수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처럼 근데 비선형 시스템은 해석하는 방법이 리아프노프 함수를 정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존재하면 스테이블하고 이 함수가 없으면 스테이블한지 판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존재성이 결국은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을 해주게 돼요. 근데 이 함수의 특징이 뭐냐?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려면 X하고 X가 두 개 곱해진 제곱 형태죠. 그래서 이 얘를 이제 쿼드레틱 폼이랍니다. 쿼드레틱 제곱 형태. 그리고 이 P가 0보다 크면 항상 0보다 크게 되겠죠. 자, 그런 함수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을 해요. 미분해서 0보다 작아야 돼요. 미분을 한번 해볼까요? V 미분하면 X에 대해서 한번 미분 X 트랜스포즈 더하기 X 트랜스포즈 PX P는 컨스턴트니까 미분해도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얘 미분 그럼 X 미분은 뭐였냐면 KX가 나오죠. KX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이 람다 X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분이 또 미분하면 또 람다 X 나오죠. 자 얘가 미분해서 어떻게 된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매트릭스 안에 여기 있는 값이 만약에 음에 해당되는 부분 Q가 0보다 크다 그러면 0보다 작게 되는 이 람다를 만족하는 P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 함수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가 0보다 크고 이게 이 식이 0보다 작게 되는 걸 만족하면
이 시대는 스테이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가 이제 리아프롬프 함수의 형태인데 아래로 볼록한. 그래서 이런 함수가 있으면 항상 어떤 상태에서 0으로 이제 수렴할 수 있는 걸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미분해서 얘가 마이너스 Q가 되니까 이 부분이 앞에 있는 람다에 해당되는 스테이블한 시스템이 해당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있죠. 근데 요게 없다 그러면 얘가 0보다 작아서 항상 스테이블할 텐데 요항이 요거하고 섞여가지고 0보다 크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스테빌리티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를 이제 같이 이제 따지게 되는 거죠. 얘가 0보다 작으니까 얘는 음이니까 얘는 자, 어퍼바운드 요보다 더 큰 값 X 트랜스포즈 PB 그 다음에 요게 어퍼바운드니까 요게 0보다 큰 것 절대값을 더하면 이거보다 더 크죠 항상. 그 다음에 요게 곱하기 US 하면 이 전체 식의 더 큰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스트 케이스예요. 입력 US를 어떻게 주느냐. 자, 얘가 신호가 보면 얘 부호가 나오겠죠. 자, XP가 나오면 얘가 플러스든지 마이너스가 나올 겁니다. 얘가 만약에 플러스다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를 줘요.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사인에 대한 부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맥시멈으로 눌러줍니다. 그러면 얘보다 더 큰 부분이 음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항이 마이너스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G 옵티말 U 스타가 앞에서 있었죠. U 스타하고 U 퍼지 값에서 요 신호만큼 더 눌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사라지겠죠, 마이너스로. 그래서 항상 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선형성이 있을 때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의 절대 크기만큼 더 눌러주는 US를 만들어줘요. 그렇게 설계하면 얘는 이 바운드 안에서 항상 안으로 모여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형적인 전통 제어 이론, 비선형 시스템을 다루는 제어 이론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여러분들 내가 원하지 않은 비선형 텀이 있으면 이런 형태 눌러주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이에 인디케이터가 0 또는 1 이렇게 됩니다. 기계가 동작하는데 이게 스위칭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이를 바운드를 줘요. 그래서 요 A에서 M 사이에 있을 때는 스무스하게 넘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요 함수를 가지고. 자, 그렇게 하면 바운드를 아주 매끄럽게 우리가 동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자, 이와 같은 2차 펜들럼 시스템 제어하기에 상당히 까다로운 비선형성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간략하게 퍼지 룰을 정해요. 자, 뭐냐면 각도가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고 X1과 X2 오른쪽 위치에 오른쪽 많이 기울어 있으면 왼쪽으로 크게 줘야 되겠죠. 네가티브 빅. 그래서 네가티브 빅은 여기 있네요. E에 U가 맥시멈이 마이너스 5라고 가정하면 마이너스 5의 소속 정도. 자, 그 다음에 포지티브하고 네가티브하다 그러면 중간쯤이죠. 그러면 얘는 U는 제로로 준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제로. 그 다음에 네가티브 네가티브 형태가 되면 얘는 포지티브 빅을 준다. 그래서 포지티브 빅 형태, 예, 포지티브 빅 U를 이렇게 줘. 그리고 이제 위치 X에 대한 거는 이게 이제 포지티브냐 네가티브냐, 예, 포지티브에 있는 거를 이와 같이 멤버십 펑션으로 주고. 대략 정한 겁니다. 위치가 요 함수를 가지고 요를 전체 이 비선형을 제어하는 기본적인 난리지에 해당되는 거죠. 왼쪽에 있으면 이로 채올리고 이쪽으로 하면 이로 해준다.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수치적인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만들어낸 멤버십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룰이 4개 멤버십 펑션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함수를 만들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그래서 입력은 플러스 5, 마이너스 5 두 개로 줍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빅, 네가티브 빅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멤버십 펑션을 쭉 더하면 포지 함수 만들어졌죠.
그러면 과연 이게 잘 동작할 거냐? 테스트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벗어나는 건 어떻게 하느냐? 벗어나는 건 앞에서 비선형성을 앞에 계산하는 걸 맥시멈으로 눌러줍니다. 그래서 X에 대한 맥시멈을 쭉 계산해보고 X제곱에 비례하죠. 나머지는 대부분 컨스턴트 값. 그래서 어퍼바운드를 계산해보니까 15.78 그리고 0.03 X제곱에 어퍼바운드가 돼요. 그럼 이 값으로 눌러주는 거죠. X2에. 자, G1에 해당되는 분도 어퍼바운드를 계산해보니까 식이 이와 같이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한 리아프로프 펑션을 이와 같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범위는 9분의 파이에서 동작시키도록. 9분의 파이 벗어나면 얘가 스위칭이 동작하고 그 안에 있으면 퍼지 룰이 동작하도록 그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초기 값을 여러 가지 줍니다. 4도, 8도, 12도. 자, 그러면 내가 9분의 파이면 몇 도예요? 대략 20도 되죠. 맞죠? 20도. 그럼 20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20도 안에 있으면 퍼지 룰이 동작하겠죠. 그럼 20도 벗어나면? 벗어나면 비선형 텀을 눌러주는 이놈이 동작하겠죠. 스위칭하는 게. 그래서 해보면 이게 뭐냐면 퍼지만 가지고 또는 우리가 선형 제어기만 갖고 제어하면 20도 이상 못합니다. 20도 벗어나면 제어기가 여기서 안정하지만 벗어나면 발산해요. 이게 전형적인 인버티드 펜들럼. 여러분 PID 제어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앞에 있는 걸 하면 자 대략 여기는 10도에서 동작하게 돼 있네요. 자 10도 벗어나면 얘가 위에서 콕 눌러줘요. 그리고 이 안에 있으면 퍼지 룰이 해서 안정하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20도 10도네요. 10도 10도에서 초기 조건에서 이와 같이 자 요거를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몇 장이냐면 20장. 자, 앞에는 여기 퍼지 룰 있죠. 만들어놓은 퍼지 룰이 그대로 룰 책에 있는 대로 한 겁니다. 스위칭은 앞에 있던 P 매트릭스 주어졌고 그거 식대로 이제 그대로 준 겁니다. 그래서 퍼지와 US. 여기 US는 얘는 왜 제로가 들어갔냐면 여기 매트릭스 곱하면 얘가 array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그래 바꿔준 거고. 그래서 U를 해주면 이제 미분방정식 RK20. 자, 20에 해당되는 부분이 위에 디파인 되어 있습니다. 자, 20장의 모델. 자, 2차 미분방정식 두 개 적었죠. 자, X1과 X2. 자, 요거를 해서 미분방정식 풀어주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앞에 퍼지, 심플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플러시 어딨지? 초기 조건이 초기 조건 잡는 게 어딨나? 초기 조건 X가 아 20도 20도에 초기 조건을 준 거죠. 20도에 초기 조건을 줬을 때 시뮬레이션하면 자 여기서 20도인데 여기에 보면 스위칭하는 부분이죠. 요 안에 내부에 있을 때는 퍼지 룰이 동작하고 요 꺾이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 스위치 논리네 텀이 있는데 확 눌러주는 부분이죠. 이렇게 동작하고 안정적으로 해서 0으로 수렴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 퍼지 룰을 내가 우리가 대략 잡았는데 잘 동작하죠. 의외로 그 20도 범위 안에서는 퍼지 룰이 잘 동작합니다. 근데 이 밖에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어 이론을 이용해서 콱 눌러주면 뭐 안정적으로 동작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터지하고 합쳐서 우리가 슈퍼바이저리 컨트롤을 할 수가 있다. 자, 요거를 보여줬고 자, 두 번째 자, 요 방금 한 거는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퍼지 시스템을 쓰고 외부에는 저기로 이제 안정성을 보장을 해준 거예요. 이론을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ID제어를 기존 쓰고 있는데 얘 파라메터 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얘를 퍼지로 한번 정해보자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PID제어는 에러를 게인을 곱합니다. 뭐냐면 오른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면 왼쪽으로 많이 입력을 주고 왼쪽으로 에러가 커지면 오른쪽으로 많이 줘라. 그래서 에러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주는 비례 제어에 해당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점점 빨리 기울어지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좀 세게 줘야 되죠. 얘가 천천히 기울어지는 것도 있지만 빠르게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도를 감안해서. 그럼 비례 제어에 미분에 해당되는 걸 고려해 주고 그 다음에 에러가 계속 누적되어 있습니다. 계속 누적되어 있으면 아 얘는 누적된 에러를 빨리 소거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에러를 적분해서 고려해주는 자 제일 많이 사용되는 제어기 형태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근데 이 게인 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게인을 어떻게 튜닝해서 정할 거냐. 자 얘를 일관성 있게 이제 하기 위해서 전달함수를 통분을 합니다. 그럼 S분의 얘는 어떻게 되냐면 KP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 KP분의 KI 요 있죠. 이게 TI 그 다음 KP를 밖으로 보면 KP분의 KD 얘가 TD가 나옵니다. 그래서 파라메터 TI와 TD를 결정하고 KP를 정하면 KI, D 세 개 파라메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같은 문제인데 자 그래서 얘를 파라메터 세 개를 어떻게 정하느냐. 자, K를 미니멈과 맥시멈 값을 정하고 얘를 이제 값을 정하도록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게인의 바운드가 있겠죠. 그 값을 정합니다. 마찬가지 KD도 마찬가지 미니멈과 맥시멈의 바운드 값을 해서 얘를 노멀라이즈 된 값을 쓰겠죠. X와 민 사이에 노멀라이즈 된 값을 이용해서 튜닝을 합니다. 그리고 알파도 마찬가지 TD 곱하기 알파를 TI로 보고 디파인을 한 다음에 KI를 이 알파를 이용해서 튜닝을 해서 KI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파라메터를 바꿉니다. 그래서 튜닝은 K' 그 다음에 알파를 퍼지 룰로 찾고 그걸 찾은 것과 다시 역변환해서 KP, KD, KI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이제 룰에 해당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게인이 어떤 상태는 커야 되고 어떤 상태는 작아야 된다 이런 게 룰이 있었죠. 자 그런 것들을 똑같이 룰을 정합니다. 그래서 퍼지 시스템의 KP, KI, 알파 해당되는 부분을 퍼지 룰로 해서 얘를 각각 찾아내서 트랜스폼해서 얘를 쓰겠다는 거죠. 자 이때 에러에 해당되는 부분 X축은 에러 그 다음에 Y축은 에러 닷 두 개입니다. 두 개 갖고 얘 룰을 정해요. 각각. 정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래서 KP 또는 얘 같은 경우는 멤버십 펑션이 두 개로 나누면 이와 같이 되겠고 두 개. 크다 또는 작다. 뭐 그렇게만 정한 겁니다. 그럼 알파는 다섯 개로 네 개로 정했네요. 스몰, 미디엄, 스몰, 미디엄, 빅 알파. 그러니까 알파 값은 이제 대략 1하고 6 사이 뭐 이렇게 값이 자 그래서 두 개 에러가 포지티브 빅이고 미분이 제로면 얘는 이제 KP는 크게 잡아주고 KD는 작게 하고 알파는 스몰로 해준다 이런 룰을 정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얘가 현재 위치고 그 다음에 얘가 변화하는 율입니다. 그러면 에러가 크고 A 포인트 볼게요. 에러가 크고 레이트는 미분은 작습니다. 그러면 에러가 크니까 위로 크게 비교를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에러는 적고 기울기가 큽니다. 그러면 좀 작게 아래로 내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에러는 중간이고 레이트는 0입니다. 그럼 아래로 쳐야 값을 힘을 줘야 되겠죠. 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고 에러는 0입니다. 맞죠? 그때는 약간 위로 올려줘야지 동작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이 신호를 가지고 현재 값과 미분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아래로 줄지 위로 줄지 입력을 결정하는 형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KP, KD, 알파를 퍼지 룰로 정합니다. 이 룰로.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어 이렇게 되죠. 에러와 에러 다시
자, 네가티브 두 개 빅이면 빅 오른쪽으로 크게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또 빅이면 포지티브 빅 형태로 줘야 되고, 스몰 빅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알파에 해당되는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고, 알파에 해당되는 부분도 레벨을 2에서 5 사이, 이렇게 에러와 에러 다섯에 대해서 튜닝 레벨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그대로 룰을 정할 수 있겠죠. 퍼지 룰을 시스템을. 자, 했는 걸 한번 볼게요. 지금 그림은 없나? 20장.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이 퍼지 룰을 에러와 각각 퍼지 룰을 가지고 KP를 정한 겁니다. 민맥스 미니마이즈하고.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 룰을 앞에 있는 데이터를 다 이렇게 2, 3, 5 값을 다 주고 그 빈자리에 있는 부분들은 다 0으로 이제 채워 넣어서 룰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책에 있는 룰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KP와 Kmin을 값을 대략 이제 5에서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KP 퍼지 룰과 여기 보면 오버슈트가 이제 꽤 많이 생기고 수렴하는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핸들럼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레퍼런스 값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걸 볼 수가 있죠. KP 값을 멤버십 펑션으로 만들어주고 각각 알파 마찬가지 퍼지 함수로 만들어준 다음에 지금 모델은 2차 핸들럼 미분 방정식 그대로 풀어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PID 튜닝을 해서 얘를 찾는 거고 얘를 KP를 한번 키워볼까요? KD 값을 발산하죠. 이렇게 범위를 잘 정해야지 얘가 스테이블하게 갈 텐데 그걸 이제 잘 못 정하면 어쨌든 다음과 같이 이제 룰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튜닝하는 게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트라이얼 에러로 PID 이건가? 여기 이제 PID 튜닝한 거죠. 자, 여기에 있는 요거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일을 잘 따라가네요. 튜닝이 잘 돼 있어서. 자, 레퍼런스가 1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이제 PID 게인 튜닝을 한 겁니다. 자, 게인을 좀 여기 이제 50하고 이 바운드를 정한 거죠. 얘를 100으로 한번 해볼게요. KP 범위를 퍼즐룰의 민 맥스 값을 바운드를 정한 겁니다. 그럼 오버슈트가 좀 생기는 게 보이죠? 이렇게 1을 따라가는 게 핸들럼을 내가 원하는 위치대로 이렇게 바꾸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한번 바꿔요. 100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KD 맥스 값도 이제 요 범위 내에서 퍼지 룰에서 이제 알아서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꼬불통꼬불통 하면서 이제 일로 따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50이면 깔끔하게 이제 일로 에러가 따라가는 걸.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게 1-X를 에러로 한 겁니다. X3 세 번째 스테이트. 그 다음에 요 미분 값을 해서 에러를 계산한 거죠. 계산 미분의 닷을 계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적분 텀이고 그래서 그 신호를 이용해서 KP, KD, 알파를 한 다음에 다시 식을 이용해서 원래 식을 하고 U를 각각 계산해주면 우리가 펜들럼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는 걸 다 보여드렸고 여러분들도 각각 해당되는 룰만큼 책에 있는 룰을 그대로 구현을 하면 퍼지 룰도 튜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계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숙제를 할까요? 자, PID 튜닝하고
한 개만 할까? 대답 잘한다. 이거 녹화까지.